시청률의 여왕 김남주 씨가 6년 만에 복귀작입니다. 복귀작으로 이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40대의 열정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작품은 정말 제가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하면 샘을 넘어서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 잘 되든 못 되든 도전해보고 싶었던 네네네. 캐릭터이고 작품이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앵커 역할도 좀 이제 많이 앵커 역 많이 나와요. 나오시잖아요. 네. 처음에 그 앵커나 기자 같은 게 많이 어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막상 앵커처럼 앉아있을 때 진짜 어울릴지는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JTBC 손석희 사장님께서 네네. 직접 뽑으신 안나경 아나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발음 연습을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전반적인 이제 요즘 추세, 그다음에 의상, 아나운서 의상이나 그렇죠.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얻었고요. 고혈한 캐릭터는 연륜이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전에 백지연 아나운서나 김주아 아나운서의 영상을 좀 돌려보면서 발췌를 해서 고혈한 캐릭터를 만들어냈죠. 예. 굉장히 어려웠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 모니터를 통해서. 네. 그 저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대사는? 첫 대사, 첫 등장이 고혈한 씨 맞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일주일 연습했어요. 네, 맞습니다가 어려우셨어요? 긴 대사보다 그 짧은 대사가 그러니까요. 훨씬 어려운 거죠. 어렵죠. 그거를 추석 연휴 때 시댁에만 잠깐 가고 친정에도 안 가고 혼자 네, 맞습니다만 연습했어요. 추석 연휴 때 일주일 동안. 네. 그 네, 맞습니다의 고혜란의 어떤 캐릭터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첫 장면에서.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혈한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거를... 아, 근데 목소리 톤이... 목소리 톤도 앵커 톤이시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맞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톤이네, 지금. 그런 이제 배우분들은 그게 이제 실제 생활에도 네네.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저도 모르게 약간 좀 화가 난다든지 아이들한테 김나혜 엄마 생각해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찬이야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 JTBC